드디어 파악이다. 어? 어디 가요? 도서관 가요. 무서워, 거미. 신이 난 화인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방화 1동 주민센터? 오, 근데 여기에 도서 반납함이 있을까요? 화인이를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네마다 들어선 작은 도서관이 훌륭한 피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방화 1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글본 누리 작은 도서관입니다. 책을 본 후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도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방화 1동 주민센터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여름방학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